눈치 보느라 못했던 이야기 우리가 대신 해드림. 박나래, 김지민의 5분 사이다. 신나가지고 야 사연 좀 읽어봅시다. 네. 와, 나 진짜 이런 사연에 치킨을 왜 주는 거야? 네. 치킨 앞에서 할 얘기가 아닌데 이게 지금 치느님 앞에서 이게 와, 이거 다 엎어버리시죠. 제목은 화장실 테러하는 여직원. 우리 회사에 여자 직원은 나, 여자 대리 한 명, 그리고 30대 중반에 격리 보는 아주머니 한 명. 30대 중반에 격리 보는 아주머니 한 명? 30대 중반이 왜 아줌마야? 잠깐만, 어이없다. 잠깐만. 넌 나야 먹을 줄 알아? 우리 층의 여자 화장실은 변기가 세 칸이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첫 번째 칸에 테러가 시작된 거임. 아, 나 진짜. 이거 치킨 왜 줘요, 이거랑. 화장지 다 보이게 버리는 거야. 그냥 기본, 어우. 변기 커버에 변이 치고, 생리혈이 묻어있고, 알고 보니 범인은 첫 번째 칸을 애용하는 격리 아줌마였고, 문제는 이 아주머니가 본인이 화장실에 테러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임. 그 아주머니 기분 상할까 봐 말도 못하겠고, 아, 나 좋은 방법 없을까? 이런 사연 앞에서 지금 치킨을 먹으라고 지금. 비위 가능하세요, 혹시? 예, 저도요. 예, 주세요. 다행입니다. 아,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볼일을 보고 뒤를 안 보고 나오는 사람들 보통 있어요. 변이, 변기 카바에 묻든 뭐하든 상관 안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지. 또 들어가잖아? 닦고 앉는다. 자기는 이제 깨끗해야 된다, 이거. 나는 그런 얘기지. 이것은 명언이야.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다리도 아름답다. 시대의 명언이지. 자기 집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해. 자기 집 화장실 더럽게 쓴 사람 많아. 에이, 자기 집 화장실에 똥 다 묻혀놔? 난 많이 봤는데. 자기 집 화장실인데 노란 그 오줌 자국, 소변 자국 있잖아요. 근데 그건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지. 너네지. 아니, 우리 집 아니야. 우리 집 아니야. 그런 거 생리대를 잘 못 처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. 은근히 되게 많아요. 갑자기 막 보면은 막 갑자기 무슨 레벨러 이렇게 이게 정말로 정말 이렇게 하려 했어. 그게 내가 봤던 것 중에 최악은 뭐냐면은 여자 클럽, 그러니까 클럽을 하잖아요. 아, 클럽에 그 대변 금지라고 해가지고 그 변기 쪽에 있다가 망을 설치할 때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변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럼 그 가운데다가 망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. 어머, 나 처음 그럼 여기에는 소변을 썰면 소변으로 내려갈 거 아니야. 대변에서 하면 어떻게 돼 있어? 갈리지. 아니지, 대변이 화세기처럼. 그 위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덩 이렇게. 아니 이거 제일 이해 안 가. 다 봤을 거 누구나. 물 안 내리는 사람 뭐야? 물을 안 내린 변기 보면 정말 고와 생긴 거. 그냥 일자로 하나가 되게 크게 하나가 있어. 이게 막힌 걸까? 과연 저 사람이 안 내리고 간 걸까? 근데 진짜 그런 경우 되게 많아.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레바를 3초 정도 내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써 있으면 살짝 내려간 흔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그냥 이렇게 누르고 그냥 나와버리는 거야. 급하게 나와버리는 뒤를 안 본 거지. 그렇지. 그리고 또 변기 뚜껑 더럽다고 변기 뚜껑 위로 올라가서 쪼그리 하면서 소변 있어. 보는 신발 자국 항상 나 있어. 나 이제 얼마 전에 그것도 입고 깜짝 놀랐잖아. 레바를 내렸는데 바로 내린대. 다리도 길어 진짜. 어떻게 거기까지 와가지고. 나도 그 얘기 했거든? 야, 물을 이렇게 내리냐? 이러면서 일어나서 내리지?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. 아유, 너무 진짜 비상식적이잖아. 그다음에 화장실 문 안 잠그고 볼일 보는 사람 휴게소 가면은 휴게소 많이들 그래. 그리고 그분들 어쩐 줄 알아? 문 열어놓고 대화를 시도하더라고. 앞에 있는 사람들 말을 많이 하셔. 맞아,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. 모르겠어. 옛날 그런 심리인 것 같아. 고등학교 때 화장실 한 칸에 여자들 같이 들어가잖아요. 야, 뒤돌아봐, 뒤돌아봐. 나 썬다, 조용해, 뒤돌아봐. 야, 근데 아까 봤냐? 이러면서 거기서 그 얘기를 나도 근데 그런 경우 나와서 하면 되지. 그러니까. 근데 그 시간도 아까운 거야. 그러니까. 어우, 치킨 다 치워야겠다. 이거 진짜 못 먹겠다. 이거 이러면 어떡해. 제작진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일부러 이 타이밍에 준 거야. 자기는 줬다 이거지. 자, 베스트 댓글. 왜? 짐승도 아니고 영역 표시야 뭐야. 생리대 활짝 피뚝뚝 똥둥둥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? 면성이 궁금해서 진짜 개똥매너. 그런 사람들이 꼭 깨끗한 척 청결한 척 다 하더라. 우액 토 나와.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지. 그 휴지 없었던 적 없어요? 휴지 없었던 적 있지. 어떻게 해요 그럴 때? 나 고등학교 때 그 장미 백송이를 접은 적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주려고. 왠지 알 것 같아. 휴지가 없는 거야. 남자친구 주려고 접은 걸 혹시 백송이 중에 하나를 골랐지 이렇게. 가장 빨간 놈이 있더라고. 그거를 펄 있는 쪽 안 하고 펄 없는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가지고 그때 내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명언을 남지. 99송이 중에 한 송이는 너다. 난 영수증이라도 있었으면 아우 시려. 이거 냈을 것 같아. 아우 쎄. 야. 아우 영수증. 하여튼 나는 제일 좋은 거 뭐냐면은
그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가 거기다 붙여놨지. 제가 청소를 하는데 2층 화장실에만 이렇게 됐다. 조의를 바란다. 얘기를 해야지. 아무 수가 있다니까. 그래 대놓고 얘기해? 대놓고 얘기 못하는데 약간 발표문처럼 여자들만 불러놓고 얘기하는 게 나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아무튼 얘기는 해야 알아듣고 원래 눈치 없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끝까지 몰라요. 얘기를 해야 돼. 사람은 얘기를 해야 돼. 좋습니다. 자, 5분 사이다. 제작진 이게 뭐야? 핫질.